아니, 저기, 오라버니, 오라버니, 우리 상담 좀 해왔으니까, 예? 좀 이따 다시 하시죠. 승희, 언니 물어봐, 언니. 그리.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았다. 됐어야. 참말로, 나가 대신 말해줄란게. 그게, 이 승희하고 옆집 살면서 둘이 아주 죽고 못 사는 할망구가 있었는데. 그것이 그 시파란가 무엇이 빈정이 상해버렸는가? 그것이 이 성님네 집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냐? 거기가 자기네 땅이니까 쓰지를 말라는 것이오. 예. 그래갖고 이 성님이 시방 나의 팔순에 고추밭을 찧어가지고 예? 답을 넘어가지고 그래갖고 집에 들어간다니까? 아니 그것이 말이 된단가? 아유 그럼. 막내 고년이 고루코름 징하고 도가냐니제는 꿈에도 몰랐다니까. 그게 아따 글쎄 왜 그런 게 아니게 가만히 들있어야. 아니요 그 문제가 되는 진출입로 부분 토지 소유권을 확인해 보셨어요? 도청 가갖고 그 지적동가 뭔가 띄워본 게 그쪽 땅이 맞는 것 같아. 도청이 확인해 몸실어 내 땅이 확실하다는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여? 아이고 그래도 그렇게 막는 건 불법이에요 어머니. 아니 고모이 무엇이 불법이래? 그림 그려주신 거 보니까 다른 할머니네 땅이 맹지인 것 같은데 사유도로법 즉 사도법 제9조에 의하면 사유도로를 만든 사람은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거든요. 특히 이렇게 우회로가 없는 관습 혈황 도로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죠. 막으면 안 돼요. 그지? 근데 다만 사도법 제10조 사도 개설자는 사도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. 즉 통행료를 내야 될 순 있죠. 하지만 너무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시면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어요. 옆집에서 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고 웬만하면 양보하시고 원만하게 관계를 좀 푸시는 게